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파일 메뉴에서 New 프로젝트를 선택하거나 또는 이쪽으로 와서 얘를 클릭해갖고 프로젝트 창이 나타나면 New 프로젝트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빠져나가고 얘를 저장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만든 프로젝트인데 Save 프로젝트를 해주고 새롭게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 New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지금 보면 테스트란 프로젝트가 있는데 얘는 이전 강좌에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New 프로젝트를 하고 여기서는 T1이라고 하겠습니다. T1이라고 하고 Create를 해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 뒤에는 항상 프로젝트 세팅을 좀 봐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으로 갔고 마스터 세팅으로 갔고 마스터 세팅으로 갔고 타임라인 해상도 풀 HD로 할 거냐 아니면은 4K로 할 거냐 여기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디폴트로 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프레임 수가 24프레임입니다. 근데 필자 같은 경우는 보통 촬영한 영상의 프레임 수가 29.97입니다. 여기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주면 여기를 4K로 해주고 여기를 29.97 해주고 여기는 여기 똑같이 해준다. 그리고 딴 데는 건들 필요 없고 그리고 이미지 스케일링 쪽으로 가보면은 여기 일치하지 않는 해상도 파일이라는 옵션인데 여기서는 어떠한 것을 추천해주냐? 여기 보면 몇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려고 하는 기본 영상의 크기가, 해상도가 있는데 그 해상도에 맞지 않는 영상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것을 배치할 때 크기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영상의 크기에 맞게끔 조절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옵션을 여기서 선택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 Scale Entire Image to Fit 여기 선택해주면 되고 필요하다면 또 언제든지 따로 또 크기를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는 디폴트로 이렇게 해주고 일단 마스터 세팅에서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상의 크기와 그리고 초당 보여줄 프레임 수 그리고 모니터에서 재생되는 영상의 프레임 수를 지정해 주고 그리고 세이브를 해줍니다. 세이브를 해주고 이제 영상을 불러오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빈 공간 여기 미디어 풀 창입니다. 지금 미디어 풀이 좀 흐릿하게 볼 때하고 클릭하면 선명하게 보이는데 흐릿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약간의 차이지만 다릅니다. 얘가 보인 상태에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갖고 임포트 미디어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키를 누르고 I 키를 눌러줘도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도 적당한 뭐 영상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이런 영상 하나만 혹시 또 모르니까 두 개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두 개의 영상을 인풋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을 인풋했는데 이 영상을 클릭하고 메타데이터를 보겠습니다. 4K에 29.97 프레임을 보여주고 얘도 4K에 29.97 프레임입니다. 여기도 프로젝트 세팅에서 4K에 29.97프레임. 이 상태에서 타임라인을 만들면 4K에 29.97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타임라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갖고 타임라인, Create New 타임라인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세팅을 이용해서 타임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1이라고 하는 그대로 크리에이트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고 타임라인 1에 인포해도록 여기를 클릭해줍니다. 타임라인 1에다 얘를 이렇게 배치해주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의 크기와 프레임 수 그리고 여기에 배치된 영상의 크기와 프레임 수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또 타임라인을 만들면은 새롭게 타임라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또 다른 걸 이렇게 배치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타임라인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타임라인을 만들어줄 때마다 프로젝트 세팅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 타임라인들을 보면은 3840에 2160입니다. 나는 4K가 아니고 FHD 영상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갖고 타임라인에서 Create New 타임라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얘를 체크하지 말고 얘를 해제합니다. 얘를 해제하고 이쪽 포맷으로 왔고 여기서 직접 설정해 주는 겁니다. 나는 프로젝트 세팅 값은 4K지만 FHD 영상을 만들어 줄래. FHD로 바꿔주고, 그리고 초당 프레임 수도 29.97이 아니고 나는 영화 같은 24프레임짜리를 만들어 줄래. 크기는 디폴트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좀 클릭해 줍니다. 이제 타임라인 3을 보겠습니다. 1920에 1080이고 24 프레임입니다. 타임라인 3에다가 4K 영상을 배치해 주겠습니다. 그대로 배치됩니다. 얘는 4K에 29.97을 보여주는 영상인데, 이 타임라인 3은 FHD에 24프레임짜리입니다. 지금 분명히 이 타임라인 3은 크기가 FHD인데, 더큰 영상이 여기에 배치되는데, 이 영상의 크기가 자동으로 타임라인 크기에 맞게끔 조절되어갖고 딱 맞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옵션은, 그 이유는 배치된 영상의 크기가 타임라인 크기에 맞게끔 자동으로 크기가 조절되도록 옵션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옵션이 어디서 설정되냐? 이미지 세팅에서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 옵션 덕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고서 타임라인을 만들 때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서 설정된 이쪽 옵션을 따라서 타임라인이 만들어지는데, 원한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이 미디어 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타임라인에서 여기를 클릭한 후에 프로젝트 세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이렇게 해주면 포맷을 변경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영상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처음에 이제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를 잠깐 파일 세이브 프로젝트라고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또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줬는데, 여기 T2라고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얘를 보면은 1920에 1080 FHD에 초당 프레임수는 24프레임입니다. 기본 프로젝트 세팅에 FHD에 24프레임인데, 여기서 영상 하나 인풋해보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인풋 하니까 다음 같은 메시지가 뜬다. 프로젝트 프레임 레이트를 변경할 거냐 물어봅니다. 선택된 클립, 즉 임포트하려고 하는 클립은 다른 프레임류를 갖고 있다. 프로젝트, 즉 프로젝트에 초당 보여줄 프레임수는 24프레임인데 불러오는 영상은 29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바꾸겠냐? 타임라인 프레임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즉 프로젝트의 프레임수를 바꿔주겠냐고 합니다. 보통은 여기 체인지를 해줍니다. 보통은 체인지를 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뭐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럼 이렇게 체인지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러온 영상은 메타데이터 선택하고 메타데이터 보면은
29.97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얘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얘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24프레임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얘를 인풋할 때 얘가 갖고 있는 초당 프레임수하고 프로젝트 프레임수가 다른데 이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의 프레임수 바꾸겠냐 했을 때 체인지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24프레임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만일 체인지 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 그냥 24프레임 그대로 유지됩니다. 요 부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보통은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영상을 불러오기 전에 이 세팅을 먼저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를 항상 먼저 맞춰주시는 데 작업을 하고, 여기와 좀 세팅이 다른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타임라인을 사용자가 이쪽에서 직접 만들면서, 그래서 다시 타임라인을 하고 이 부분을 해제하고서 포맷에서 내가 원하는 해상도와 초당 보여줄 프레임 수 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